대통령실은 야권 일각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거론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11시 TV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미국과 일본 정상 교체 후 한미일 공조 전망과 관련해선 3국 모두의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경향은 변함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3국 정상회의를 다자회의 계기에 할지 별도로 할지 협의 중이라면서 연내에 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